대우조선해양의 이번 2분기 영업 손실이 적게는 2조 원에서 많게는 3조 원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을 전망하죠. 하지만 이번 실적은 제대로 전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제가 얼마 전 신기한 리포트, 꽤 낯선 리포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왜 이번 대우조선 해양과 같은 어마어마한 실적 부실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변명은 접고 사과드린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귀가 들어가 있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7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난 7월 6일 이 증권사에서는 사람의 생각은 모두 접고 숫자만을 이용해서 투자를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돌려보니까 조선업종의 주가가 더 이상 나빠질 곳이 없다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단 9일 뒤 대우조선해양의 2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최소 2조 원에서 많게는 3조 원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게 됩니다. 왜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을 미리미리 예측할 수가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속내가 그리고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은 맞춤형 정장을 제조하는 기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는 기성복들은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이 나오고 규격화된 사이즈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사이즈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옷을 선택해서 사서 입으면 됩니다. 하지만 맞춤형 정장은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디자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고객 신체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로 재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수정 보완할 것이 있으면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이 비용은 고객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는 사람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맞춤 정장을 맞추는 기업들처럼 국내 조선사들도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주문자가 기름을 싣고 다닐 배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유조선 수주라고 말하고요. 컨테이너를 싣고 다닐 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컨테이너선 수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서 석유를 캐낼 장비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바로 해양 플랜트 설비 수주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문형 맞춤 제품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할 때 맞춤 정장을 수정 보완할 때에는 물론 원단 조금, 실 조금 들어가겠지만 조선사에서 해양 플랜트와 유조선을 수정 보완할 때에는 차원이 다른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사에서는 이런 금액을 미리미리 충당하기 위해서 비상금을 다른 주머니에 모아놓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금, 즉 공사 손실 충당금은 꽤 큰 규모입니다.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것이 만약에 한 번의 실적에 반영된다면 실적에는 꽤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가족의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 번에 비상금으로 모아두게 될 경우 그 사람의 한 달 재정은 마이너스 500 손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사들에서는 이런 비상금들을 분기별로 나눠서 모아두게 됩니다. 마치 아까 그 한 달 소득 500만 원이었던 그 사람이 한 번에 1000만 원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눠서 10달에 걸쳐서 모아놓게 되면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비상금을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작년에 다른 조선사들이 모두 영업 적자를 내고 있을 때 자신만이 나 홀로 영업 흑자를 냈다고 공시를 했죠. 마치 아까 그 500만 원을 한 달에 벌던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모아놓지 않은 채 자신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2분기에 그 비상금을 모두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2분기 실적이 적게는 2조 원에서 많게는 3조 원까지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업의 특성상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증권사들이 이런 실적을 전망하지 못한 것을 두둔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실적을 전망하지 못했다고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선업의 특성상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선업의 실적을 확인할 때에는 과연 이런 손실에 대한 충당금, 즉 비상금이 실적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한 점,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장남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 오마이스탁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혹은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서 궁금증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그리고 제가 직접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배현철 대표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